2024년 10월 개띠 운세 하반기 최고의 문서운인 부동산이 발복이 됩니다. 재복성이 한가득 들어오는 10월. 지금부터 여러분의 10월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개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풍성한 가을의 결실처럼 많은 복이 가득한 10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4년 갑술생 개띠부터 알아볼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물운을 깔고 앉아 있기 때문인데요. 예상치 못한 돈이 갑자기 쑥 들어오는 그러한 운입니다. 불을 지어서 찾아올 수 있으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나쁘지 않아 상사가 나에게 의외로 칭찬을 던져줄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다툼이 생긴다면 절대로 나서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동료 두 사람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면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십시오. 괜히 끼어들었다가 스트레스만 왕창 얻어갈 수 있거든요. 그냥 조용히 일만 잘하면 무난히 10월을 날 수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10월의 운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나올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분쟁이 생기더라도 절대 내가 중재하거나 정의의 사도인 척 나서지는 마십시오. 적당히 이 거리를 두고 관망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예전 오늘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혼자분들은 이번 달은 조금 신경 쓸 일이 많을 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아주 사소한 일은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툼이 깊어지면 상대방을 원망도 하고 스스로 자책을 할 수 있으니 한 발짝 물러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싱글인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향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새로운 만남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싱글 개띠들은 활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니 이번 달에는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이어서 1982년 임술생 개띠는요. 재복성이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재물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0월은 돈이 술술 들어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큰 돈을 쉽게 얻을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눈 크게 뜨고 이 기회를 잘 포착을 하시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특히 기회가 많겠지만 직장인 분들도 재테크에 힘을 쓰면 아쉽지 않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달입니다. 하지만 돈이 들어온다고 너무 방심하시지는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똑똑하게 관리해야 더 큰 재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월의 직장운도 나름 괜찮습니다. 일단 상사나 동료들이 꽤 협조적일 수 있는 시기인데요. 임술생은 10월에 거주지를 옮길 기회가 있고 활동지를 옮기면 운기가 더욱 트입니다. 크게 여의치 않으면 사무실이라도 바꾸거나 하다못해 사무실에서의 내 자리, 책상 방향이라도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지 못한다면 직장 내에서 어떻게든 변화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방향은 북서쪽이 길한 편인데요. 거래도 잘 성사가 되고 금전 흐름도 원활할 그러한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월말쯤 깜짝 놀랄 만큼 기쁜 소식이 들어올 수 있으니 기대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만약 이사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새롭게 꾸미거나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정의 행복지수도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1970년 경술생 개띠는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욕심이 살짝 많아지는 그러한 시기예요. 누가 승진을 했다거나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나는 왜 이러고 살까? 쟤는 남편 잘 만나서 이게 팔자도 좋지? 하는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사람마다 때가 다른 법이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리십시오. 경술생의 근성은 한번 빛을 발하면 오래 가니까요. 지금 하는 일을 꾸준히 열심히 하면은 주변에서 나의 가치를 알아줄 기회가 찾아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송사의 문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10월에는 조상님께서 나를 보호해주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라 큰 걱정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팔고 싶은데 안 팔리거나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십시오. 침착하게 대응하면 의외로 금방 끝난다니까요. 그러나 속이 너무너무 답답하실 때는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사랑을 차리시면 10분만 투자하셔도 괜찮으니까요. 허투루 듣지 마시고 산다리 부러지지 않아도 돼요. 간소하게 제를 지내주셔도 거기에 정성이 듬뿍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월의 재물은 욕심과의 싸움이 됩니다. 금전적으로 부족함은 없지만 너무 많은 것을 원하다 보면은 스스로 주변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부러워지고 자기 자신이 못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운이 따라주지 않는 시기에 욕심만 가득 차면 자칫 엉뚱한 곳에 투자를 했다가 돈을 싹 날려 말아먹기 쉬우니까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1958년 무술생 개띠는 남은 24년 중에 부동산 운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무술생 개띠 여러분,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번 10월은 부동산 투자나 거래를 하기에 딱 최적입니다. 집이나 땅을 사고 팔 생각이 있다면 10월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명리학적으로 가장 좋은 날짜는 10월의 중순과 하순보다 조금 앞입니다. 15일 전후와 25일 앞뒤가 되겠네요. 이 시기에는 특히 금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재물운을 불러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금기운이 재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부동산 계약뿐만 아니라 재정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아주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큰 문제는 없지 무난한 편이지만 체력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몸에 보내는 신호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고 피로가 쌓이면 즉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20일 전후는 건강을 보강하는 기운이 강한 날이라 건강검진을 받거나 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946년생 경술생 개띠 여러분, 이 10월에는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관절과 소화기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또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도 더욱 돈독해지는 시기이니까요. 자녀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계절일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여유로운 태도로 일상을 즐기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국내 여행을 가는 것도 이 10월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024년 개띠 운세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10월이 조금 더 행복하고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제가 드리고요. 아래 댓글창에 10월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꼭 답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안녕!